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설의 굿게임이 무려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바로 로즈아이오 2. 제가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 굉장히 많이 즐겼었던 로즈아이오. 야, 슈퍼 대군단이 뭉쳤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로즈 투 아이오, 뭐 로즈 아이오 2라고 부를게요. 그냥 제가 잠깐 해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거의 뭐 약간 스타크래프트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군대 키우기 2 로즈 아이오 오늘 한번 또 재밌게 즐겨보겠습니다. 과연 로즈 아이오 2는 어떤 부분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알아봅시다. 자, 한번 진행해볼 건데, 이게 뭐 영웅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 왕자 게임 저거 패러디인가 보네. 그리고 공주도 있고요. 마법사 영웅도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가고요. 그리고 뭐 플레이를 해봅시다. 자, 여섯 명이고. 오, 부엌의 그 게임. 일단은 그래픽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됐어요. 일단은 진행 방식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스 섬을 지어야 돼요. 섬을 딱 지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메이지 타워, 이거 마법사 타워죠? 오, 이렇게 이제 편하게 지을 수가 있네. 자, 인구수를 좀 늘립시다. 이제 이 영웅의 능력도 생겼거든요? 지금 게이지가 차가지고, 예, 궁극기 같은 걸 쓸 수가 있나 봐요. 여기다 이제 벽을 또 깔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범위인가 보네. 아, 이거 완전 스타크래프트네 진짜. 처음에는 조금 작게 지어볼게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소홀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닛을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기사를 소환을 하고요. 포메이션도 전략에 따라 바꿀 수가 있고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생겼어. 이 건물을 설치함으로써 유닛들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애들은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거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봅시다. 유닛들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업그레이드 들어가서 솔저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외형이 바뀌고요. 여기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오, 최종 형태 완성. 자, 그렇다면 일단은 가볍게 여기 주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들아, 아 뭐 하하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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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 어? 어, 꽤 견고하게 지었어. 오케이, 빠져. 일단 빠져. 유니즈 조금만 더 뽑아봅시다. 돈도 많은데. 아처랑. 그리고 파이크 창병까지 소환해주고. 돈 많아, 돈 많아. 걱정할 필요 없어. 자, 순식간에 대군단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휴지 에어급의 스피드로다가 또 고속 성장해보자구요. 얘들아, 어딨니? 나랑 놀자. 그렇지, 여깄네! 저거 잡아버려. 뭐야? 잡아. 얘 뚫어버려! 오, 씨. 편을 다 틀렸다. 자, 목표 제로 가자. 새로운 유닛을 좀 뽑아봅시다. 이거를 설치하는 순간 드래곤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지랑 힐러까지. 자, 지금 11시 방향의 적이 가장 큰 주적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광고를 보면은 돈을 주네. 이거 위급할 때 광고 한 번씩 봐줘도 되겠어. 주세요 3000원. 그렇지, 나이스. 다 죽었다니들. 출발. 자, 공격. 오! 오? 오, 오케이. 저거 한 번에 덮치자. 덮쳐! 먹어! 아니, 이거 얘 잡아. 얘. 그렇지, 얘만 잡으면 돼. 얘. 그렇지, 잡아. 잡아버려. 잡아. 나. 궁극기. 한 대만 더, 아우! 자, 딸 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드래곤을 좀 소환할까? 활병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활병이랑 아까 김합의 대포 많이 갖고 있더라. 좋아요, 2차전 들어갑니다. 어디 있어?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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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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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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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왜 안 죽지? 봐봐. 이거 내 꾸야. 흔들지 마. 내 꾸야 이 자식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내 꾸에요 선생님들 내 겁니다. 건들지 마요. 아 제가 너무 빡세다. 이거 돈을 좀 많이 모아야겠는데. 아 이번에 6,000원.
붙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들이 너무 세. 얘네들 완전 고인물들이야. 덮쳐! 잡아! 드래곤 카운터로 트롤 좀 넣어주자고. 메이지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돈이 일단 너무 모자라요. 이게 계속 헌납하네. 건물 같은 거 좀 부셔가지고 싹 쓸어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돈 모아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자, 가운데 상황 봅시다. 얘 있나 아직? 그렇지, 있네. 뚫어버려. 뚫어. 뚜시. 이거 왜 안 뚫려? 뚫을 수 있는 거 맞아? 안 뚫리는데 표? 잠깐만. 야, 우리 집에 쳐들었다. 쳐보자. 저것만 먹으면 역전이거든요. 인생 역전인데. 자, 나도 드래곤 소환한다. 캐논이랑 같이. 그리고 메이지도 오케이, 원거리 공격. 넙.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이거 뭐 시작부터 전쟁이요. 잠깐만, 이거 저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개돌한다고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우, 저놈만 이기면 되는데. 아니 이게 원래 저거 영웅 본체 노리면 되거든요. 근데 공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업그레이드 했다. 뭐야 집 뚫린다. 잡아버려. 와우. 벽지어. 온다. 오씨. 집 아장나게 생겼는데 이거. 야. 루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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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야, 집 뚫렸다. 계속 쉬어. 하하하하하. 너무 빡세. 센 놈으로 쳐. 계속 쉬어. 쩝. 경고하게. 자, 유닛 계속 뽑고. 유닛 어딨어, 유닛. 야. 저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노. 잡아. 죽여. 노! 집 들어온다. 오씨. 아, 이제 광고도 다 봐가지고 돈이 없어. 쟤랑 무조건 맞다이 떠야 돼요. 아, 최후의 승자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일단은 제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돈 쓸어 담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가다를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난해야 돼? 어? 돈은 잘 벌려. 그래도 저쪽에 보니까 드래곤이 한 10마리 있더만. 트롤을 좀 많이 뽑아볼까? 어? 개꿀? 얘 잡아. 얘 아니 얘를 잡으라고. 뭐해? 타겟팅 이상해. 피 좀 채우고. 아, 레알 이상해요 타겟팅이. 분명히 클릭한 대로 잡혀야 되는데 클릭한 대로 안 잡혀. 힐러, 힐 좀 주세요. 힐러야, 힐 좀 주라. 자, 위에 있는 애들 잡아먹고 좀 커야 될 것 같은데. 힐 좀 주세요. 힐. 자, 드래곤이랑 트롤 좀 깔아가지고. 자, 나머지 잡으러 갑시다. 좋아, 위쪽 털러 가즈. What? 아니 이거 왜 내가 공격하는 거는 이거 안 부셔져? 이게 버그야. 봐봐, 이거 다른 애가 때리는 거는 공격이 잘 되더만. 이거 진짜 버그 걸린 거 같은데? 이거 벽이 안 깨진 게 말이 돼요 이거? 또 뭐야? 어? 아, 이 자식들 이거 실루아.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나 내 집 아장났어요. 아, 아니 이거 공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로즈 아이오 2 한번 간단하게 즐겨봤는데, 제가 예전 했던 그 느낌이랑 많이 다릅니다. 진짜 다른 게임이 됐어요. 일단은 제가 했었던 방식이 좀 약간 버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난 분명히 열심히 싸운다고 싸웠는데 공격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이 로즈 아이오 컨텐츠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